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백산 도깨비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수연이 작년에 뭐 수연이가 태어났네 어쩌네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수연이가 사실은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가지고 오늘 그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 아기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다 그렇겠지만은, 아주 돌 되기 전에는 걱정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 되면은 단단해지고 야물어지고 이래서 한시름 놓는데, 수연이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오늘 아주 기쁘게 돌잔치를 하고 다시 도깨비가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그 돌잔치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놀다가 이제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어쨌거나 귀여운 아기가 자라나서 집안의 친인척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자, 도깨비도 오늘 기쁘게 돌잔치 현장에 가가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우리가 그 저 요즘 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많이 듣는데, 도깨비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원래는 저 반지를 좀 이렇게 사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 반지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또 그 부모 입장에서는 반지보다도 또 현찰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그냥 15만원 이렇게 축일 축하하는 뜻에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수연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주고 왔는데, 마음 같으면은 계속 앉아서 같이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벌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도깨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이가 들은 사람은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그에 비례해서 해맑은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또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섭리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은 언제나 즐거운 밤. 바바바바. 근데 즐거운 밤이 맞기는 맞는데, 어째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인대, 이거. 응? 돌잔치를 보러 가기 전만 해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은 안 보이네. 세월이 우수처럼 흘러가고 말았네. 지나간 옛 추억에 내 가슴이 저미는데. 소연이가 무럭무럭 아가씨가 되었네. 아, 소연아. 작은 할아버지도 네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작은 할아버지도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아, 그러니 너도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자, 태백의 토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시간은 저녁 8시 7분. 자, 여러분, 거리가 되네, 안 되네. 영업이 부진하네. 뭐, 이러고 저러고 있지만은,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직업을 못 구해서 그야말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리가 신통치 않더라도, 또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역시 사람은 일자리와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직장을 조금 이렇게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직장은 소중하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요즘 세태가 나이가 상당히 이렇게 드신 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수입이 예전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적고, 또 나이 들어서 나무 밑에 가서 일한다는 게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자, 부지런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 내 손에 주어진 핸들이 있고, 또 내가 무사히 안전하게 모셔 드릴 승객이 계시기 때문에, 도깨비는 택시에 핸들을 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손님들을 집에까지 모셔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자, 말이 장마이지 비다운 비도 내리지 않고, 뭐 가랑비 이슬비 이런 식으로 좀 오다가 말고, 자, 올해 장마는 장마 같지 않은 장마다. 이슬비 가랑비 내리는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아이고, 역주행을 하는 차가 있구나. 저런 거 안 되는데. 오호, 참.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역주행.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안타까운 일이.
이게 알고 돌아 나오네. 알고 돌아 나와. 십자로 위에 신호등이냐 황구이 이른 연락스니 고등공이 되느냐 들립 떨어지는 삼거리의 이 정표 대구향 가는 길 속 울려만 주니 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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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루 육교의 슥 만났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서 나를 찾고 있을까 못 잊으라 못 잊으라 그날 밤 그 사랑이 눈물에 젖은 추억에 젖은 걷는 이 발길 사나이 발길 자,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일하다가, 습관대로, 궁시렁궁시렁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애기들이 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뭐, 어느 집은 애를 안 놓는다, 어느 집은 하나만 놓는다, 이러는데, 다행스럽게도 도깨비 이 집안에는 두 명씩은 젊은이들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두 명씩. 자, 훌륭한 젊은이들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한번 슬슬 구슬려가지고 둘, 셋, 넷 이렇게 놓도록 한번 꼬드겨 볼 생각도 있긴 있는데 당사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또 가까이 두 아니 저만큼의 슬
고향의 흙냄새는 언제나 나를 부르니. 외남들은 고향을 부릴까. 고향을 버릴까고 뭐고 하네.